예, 이번에는 쓰레기 대란 소식입니다. 얼마 전부터 수거업체들이 돈 되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부담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상황 판단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고 그 뒷감당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 셈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엔 여전히 폐비닐과 스티로폼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왜 안 가져가느냐? 업체 사장을 불러서 확인했더니 지침대로 폐스티로폼도 깔끔한 거, 깔끔한 거는 가져가고.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는 348개. 곧 지자체가 나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약 1000개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는 이미 구청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기도 8개 지역도 지자체가 수거하거나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1명분 증가했고 차량 운행에 따라서 장비료도 증가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예산의 주된 수입인 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30%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여서 지자체마다 봉투값은 제각각입니다. 환경부에서 그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시면은 주민 저항이라든지 그 형평성 문제적인 측면에서 그 적정하지 않을까. 환경부는 평균 20%를 올릴 경우 시민들은 연간 5천 원 정도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